미르4와 엑시 인피니티, 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게임의 공통점이 뭘까요? 바로 P2E 게임이라는 겁니다. P2E는 Play to Earn의 약자입니다. 게임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말하는 거죠.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은 아이디나 캐릭터, 아이템 판매 등을 통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온라인 게임을 P2E 게임이라고 부르지는 않죠. P2E라는 용어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. 게임으로 해서 뭘 번다? 코인을 번다. 즉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를 가상화폐로 바꿔낼 수 있는 시스템, 이것을 바로 P2E 게임이라고 부릅니다. 위메이드의 미르4가 대박이 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졌지만 이미 발빠른 세계 사람들은 2019년부터 즐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P2E 게임입니다. 아직 60초 안 지났죠? 60초 키티 끝!